학교를 신설하면 그만큼 폐교해야 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주에서도 중학교 폐교가 불가피한데요. 그런데 전북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 논의조차 않고 미뤄두다 보니 뒤늦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 시내 곳곳에 형성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수요가 급증했던 지난 2017년 4월, 교육부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학교들 가운데 학생 수가 적은 두 곳을 폐교시키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대책 없이 학교를 신설했다가 나중에 남아 돌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교육부가 명시한 폐교 시한은 올 연말까지 불과 다섯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학교를 어떤 절차로 폐교시킬지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폐교 대상을 추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설득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도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 수수방관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이 돼서야 전주교육지원청 주도로 공모 절차가 진행됐는데 당연히 당장 내년에 문을 닫겠다고 나선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에 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풀기 어려운 숙제를 그저 미뤄오기만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없애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 주체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숙의가 필요한 오랜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교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된 지금,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관련 절차를 2년 연기해달라고 건의하며 시간 벌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